국내 정말 많은 스트릿 브랜드에서 신상을 아주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잖아요. 아주 폭탄처럼 쏟아지는 신상들 사이에서 어떤 브랜드에 어떤 제품들을 골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우리 국민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낯설 순 있지만 나 스트릿 좀 좋아한다, 나 패션 좀 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브랜드는 바로 아조바이아조인데요. 아조바이아조는 브랜드 고유의 색과 트렌드를 모두 놓치지 않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웃사이더 감성으로 아시아 서브컬처를 스트릿웨어로 표현한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번에 패션쇼까지 초대를 받아가지고 쇼도 보고 왔거든요. 진짜 아조가 아조했다 그냥. 너무 멋있었어. 브랜드 고유의 색이 너무 잘 느껴지고 탐나한 아이템들도 진짜 많았어요. 너무 이쁘게 나왔지.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크롭 스웨터 제품 한번 가져왔는데요. 일반적으로 크롭이라고 하면은 배꼽이 딱 드러나는 그런 크롭 제품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제품은 말 그대로 크롭! 밑단이 싹둑 잘려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아조바이아조의 다양한 로고를 자가드 형식으로 짠 형태에서 뚝 끊어져 있는 느낌이고 남성분들한테는 평소 입는 상의보다 살짝 짧은 느낌, 그리고 우리 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많이 입는 레귤러 핏의 니트 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제품들이 점점 젠더리스한 감성으로다가 출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남성분들도 요새 이런 크롭한 제품들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남자 구미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레이어드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이너로 셔츠나 티셔츠, 믹스매치해서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연출하기도 굉장히 재미가 쏠쏠할 것 같고 보시다시피 소매는 굉장히 길게 나와서 이렇게 루즈한 느낌으로 후드루드하게 떨어집니다. 컬러감도 약간 탁한 목구름 살짝 낀 하늘색이라서 너무나 제 취향을 자극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너무 귀엽고 상큼한 컬러감의 스웨터 제품인데요.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띵! 너무 귀엽죠? 아조바이아조의 AJ5를 결합해서 멋스러운 로고로 풀어낸 제품이고 블랙이나 뭐 다른 컬러들도 많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런 포인트 컬러 옷장에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와일드한 데님 팬츠와 함께 매치를 했는데 옐로우 컬러지만 너무 쨍하고 선명한 느낌이 아니라 보드라운, 살짝은 빈티지스러운 머스타드 컬러라서 부담스럽진 않은 제품이에요. 약간은 중량감 있게 느껴지지만 소재 자체가 너무너무너무 보드라운 진짜 폭닥폭닥한 그런 느낌이고요. 90년대와 2000년대 레트로 스트릿 감성을 아조바이아조만의 그런 실루엣으로 너무 잘 보여준 제품 같아요. 옷의 핏과 컬러, 소재만으로도 아주 힙스러운 그런 힙합 꾸러기 그 자체인 제품입니다. 날씨 안 쌀쌀해지고 뭐하세요 진짜.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또 가을 겨울에 빠질 수 없는 후드 집업 제품인데요. 톤온톤 맨투맨으로 네 가지 소재를 믹스를 했는데 소매 디테일도 양쪽이 달라서 패턴 자체가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후드 집업은 또 핏이 생명이잖아요. 제가 딱 너무 좋아하는 그런 루즈한 아방방방한 핏이고요. 이런 컬러감이나 패턴 때문에 스타일링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컬러 자체가 막 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같은 톤의 스커트나 팬츠 아니면 누구나 집에 하나쯤 있는 그런 솔리드한 기본템이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편하게 그냥 해추에다가 위에 휘뚜루마뚜루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이 후드는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로고 자수도 앞판 중앙에 들어가 있고 스트링도 두 가지 컬러가 배합이 되어 있어요. 흔하지 않은 컬러와 배색의 후드집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23SS때 발매되었던 스웨트셔츠를 후디 버전으로 출시한 제품인데요. AJO를 다양하게 변형한 스포츠 로고가 나염으로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에 생활 방수가 가능한 나일론 원단, 그리고 안감은 메쉬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보다 쾌적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스트릿 브랜드에서 이런 후드 제품은 너무나 많이 기본적으로 출시한 제품군인데 이런 멋들어진 로고 디테일, 딱 봐도 그냥 스트릿 감성 뿜뿜이잖아요. 흔하지 않은 후디 제품 찾으신다면 이 제품 정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조바이아조의 다양한 로고를 음각으로 짜서 스톤워싱을 돌린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스웨터인데요. 요 그런지한 감성이 너무 멋스러운 제품이에요. 사실 요 제품은 아조 디렉터님의 이번 시즌 최애 제품이거든요. 진짜 실물 보시면 퀄리티나 디자인이 진짜 왜 최애라고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아조 스웨터 제품들이 대부분 중량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이 제품은 다른 스웨터 제품들보다 조금 더 루즈하고 쭉 떨어지는 맛을 연출하기 위해서 얇게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차르르한 실루엣에서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핏에다가 과하지 않은 빈티지한 컬러감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접근성까지 고려한 제품인 것 같아요. 꼬임을 많이 준 강연사를 사용해서 내구성도 좋고 딱 봄이나 초가을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레이어드 나일론 후디 제품인데요. 이렇게 쭈리 소재랑 나일론 소재가 레이어드 된 듯한 느낌을 주는 제품이에요. 이 후디야말로 진짜 어떤 하의와 매치를 해도 아조바이아조 특유의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후드 사이즈도 꽤나 넉넉하고 후드에 달린 스트링도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레이어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핏도 존예인 후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조바이아조의 23FW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패션쇼 초대도 해주시고 이렇게 리뷰할 기회도 주셔서 너무 방송할 따름이고요. 이런 스트릿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